새누리당 대구 현역 의원 중 일부가 4.13 공천에서 컷오프 탈락하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14일 대구의 비박계 3선인 유승민, 주호영 의원과 또 친박계 3선인 서상기 의원의 일괄 탈락을 요구해서 공천관리위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실제로 주 의원과 서 의원은 이날 발표된 6차 공천 심사 결과에서 컷오프가 됐는데요. 특히 주 의원은 텃밭인 대구에서 내리 세 차례 당선된 점을 들면서 서성기 의원과 함께 공천 배제 검토 대상자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. 주 의원의 지역구에는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인선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여성 우선 추천하는 대신 또 주 의원에게는 서상기 의원 지역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지만 주 의원이 이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주호영 의원은 이날 결과 발표 후에 지역구 관리와 의정 활동 등을 가장 열심히 해서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제 지역에 아무런 이유 없이 우선 추천 지역을 들이댔다라면서 이는 대구 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능멸이다. 이런 폭거가 없다라고 아주 굉장히 일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이어서 주 의원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향후 거취를 결정을 하겠다면서 무소속 출마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특히 주 의원은 이 위원장을 향해서 지역구 관리를 가장 엉망으로 해서 지역구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,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. 대구 경북의 한 비박계 의원은 텃밭에서 다선을 한 의원은 수두룩하다라면서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 특정인만 염두에 두는 건 공천이 아닌 사천이라고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. 자, 이제 관심사는 공천에서 탈락한 대구 현역 의원 중 일부가 무소속 출마를 결정하느냐 여부로 달려있는데요. 정가에서는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게 되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에 주 의원을 포함한 공천 탈락자들이 가세를 한다면 만만치 않은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는 위기감도 들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여당의 공관 텃밭인 대구에서는 아무리 유 의원이나 주 의원이라도 무소속 당선은 쉽지가 않다라는 현실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또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국면에 진입을 하면 공천 탈락자에 대한 동정론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기가 또 만만치 않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